늘 자리 곁에 두고서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글귀라는 뜻인데 어떤 분에게 그 좌우명을 여쭤본 일이 있었는데 내 좌우명은 꿈보다 해몽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몽하면서 밝게 사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두 분도 어떤 비슷한 좀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은 어떤... 저는 그냥 이게 아닌 개벼 뭐 이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강박관념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 된다 막 이러면 사람이 너무 쫓기고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아닌 개벼 그러면 뭐 딴 거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도 교수지만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게 아무 얘기나 해도 네. 마음이 편해요. 뭐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알지. 이게 아닌 개벼. 잘 사는 게 이기는 것이다. 어디선가 내가 표절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오랫동안 머릿속에 잠겨 있었어요. 아닌데 누구한테 무슨 뭐 피해 의식 있으세요? 네. 누구를 이기시려고 그러시세요? 네. 피해 의식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간 조용남의 이 약점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근데 외모를 봐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벗어나시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지금까지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네. 사시는 거야. 그 좌우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예. 자, 오늘의 해몽은 또 어떻게 즐겁게 풀어나갈지 오늘의 명작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탐에 이루어진다. 달빛조차 희미한 깊은 밤.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두 남녀. 이 순간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대원 신윤복이다. 18세기 말 조선의 풍경을 승금없이 화폭에 옮긴 신윤복. 월하 정의는 남녀의 미묘한 감정까지 그려냈다. 교태가 흐르는 여인과 유혹하듯 서 있는 남자. 이들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세도 가문의 자제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부를 축적해서 그 크게 성장한 춘민계층의 그 부자의 자제라고 생각도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당시 그 아름다운 여인의 정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 그 실눈 같은 눈썹과 똑똑한 코, 그다음에 작은 입들, 구체적인 당시의 미관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묘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 하늘의 달이다. 희미한 달빛 아래 미래를 나누는 두 남녀. 알 길 없는 속내를 신윤복은 글로 남겼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호기심 갖고 좋아. 또 자기들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고 바로 이제 그 예술가들이라는 건 만인의 심경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에 심취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하 정인에서 보는 조선 남녀 생렬지사. 달밤의 애틋한 춘정은 뒷골목 풍경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달빛 아래 그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두 남녀를 그린 월하 정인도. 글쎄요, 이 그림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
경아 씨, 참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보면 왠지 흐뭇해요. 너무 예뻐요. 네. 그 두 사람 좀 묘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 여자의 표정이 지금 보면 약간 유혹하는 듯한 표정하고 치마를 약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약간 기생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한 게 기생을 만나려면 굳이 야밤에 저렇게 몰래 만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방을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 굳이 저렇게 야밤에 기생을 몰래 만날까? 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이 저 돌담 밑에서 만났는데 돌담 윗부분을 거의 생략해놨기 때문에 마치 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런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 통금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지금 통금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골목 그 숨어 있는 게 걸리면 이제 그 이걸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거죠. 권장 그러니까, 옛날 법칙에.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둘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 모든 사랑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정말 슬프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랑의 얘기가 아닐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익숙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 그림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뒤에 있는 게 선생님 그림이시잖아요. 월화정인도를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그리셨어요. 제가 저 페라딘. 제가 그 1999년도에 저걸 그린 거 보면 제가 그 머리가 좋았다는 것, 좋은 남자인 것 같아, 화가. 안목 있으셨어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제일 멋있는 그림이다, 동양화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 패러디를 한 거거든. 뒤에 바둑판으로. 근데 왜 바둑판을 담벼락을 왜?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화투나 바둑이나 어떻게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 무슨 수로. 근데 전체 분위기는 우리 저 그 캔박사님 그림의 분위기는 약간 음침하고 수산해요. 뒤 달도 그렇고 배경 색깔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잘 그린 거지. 아니 이제 음흉한 사랑을 많이 하신 거죠. 뭔가 지름목의 그림은 애틋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저런 게 있는데 아주 음흉한 달빛에 캄캄할 때 오히려 아무도 안 볼 때. 이 사랑이 과연 음흉한 것일까 아닐까는 이 두 사람의 신분을 좀 확인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공들이요? 말씀처럼 저 여자가 핵심인데요. 쓰개 치마를 머리에 쓰고 머리가 불룩 올라온 거 보면 가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치마를 올려 입었어요. 근데 치마도 보면은 저고리 소매가 아주 좁고 위로 바짝 속치마를 드러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관능적이다, 에로틱하다라고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또 저 신발에 있습니다. 아주 가늘고 발목이 작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이. 아주 날렵한 몸매를 가진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혜원 신윤복이 기생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기생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은 양가집 규수들도 기생의 패션을 따라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 하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집 교수들 저렇게 안에 속치마를 보였던 그런 당시 상황이었나 보죠? 일종의 패션 리더 같은 역할들을 기생들이 했기 때문에 법령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문란하다라고 했던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그 송경아 씨가 얘기한 대로 기생인데 왜 밤에 저 담벼락에 숨어서 몰래 만나느냐? 지금 그게 지금 그 좀 근거로 삼을 만한 그 열쇠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월침침 야삼경 양인신 심사 양인지라는 시가 있죠. 신윤복이 적어 넣었는데 이 시가 원래 16세기에 김명원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 시에서 따온 구절인데 이 김명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자기가 좋아하던 기생이 권세가에 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된 그 기생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담을 넘어가다가 이제 걸렸어요. 주인한테. 주인한테는 곤경을 처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김명원이라는 사람의 형이 찾아와서 그 주인한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동생은 정말 그 뛰어난 인재다. 이런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이 동생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국가에도 손해다. 라고 해서 그 주인장이 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김명원이라는 사람이 후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큰 공을 세웠고 좌의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재상이 됐어요. 예. 그런 걸로 보면